우리가 인식하는 일상의 저편에 우리를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 그 어떤 힘은 실재합니다. 저기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믿고 기도도 하죠. 창조의 그물에서부터 신의 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들은 그것이 실재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해 우리 몸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후손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의 치유, 관계의 개선, 세계의 평화라는 세 가지 염원이 잃어버린 기도 양식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침묵이 언어에 기반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하죠. 고대인들은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힘, 신의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신의 영이 일반적인 에너지 형태와는 다른 에너지장이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신의 영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해온 것으로 여겨지죠. 양자 물리학이 아버지로 인정받는 막스 플랑크는 이 에너지장의 존재가 물질 세계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힘 뒤에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이 매트릭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를 통일장 등의 용어로 언급하면서 플랑크의 매트릭스가 사실상 지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죠. 고대인들이 암시했듯이 이 에너지장은 인간이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높은 힘에 이어주는 거대한 자석 같은 어떤 에너지장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힘이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하죠.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초자연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그 힘을 신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문제는 저기 어딘가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믿고 있는 초자연적 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자연의 비밀을 설명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언어는 우리 모두의 아주 일반적인 경험에서 찾을 수 있죠. 그것은 느낌과 감정의 경험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4세기경 편집된 성경이 보급된 이후 사람들에게 잊힌 기도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속세인이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서원들에서 우리 중 95%가 실재한다고 믿는 신성한 존재와의 소통 방식이 아주 잘 보존된 채 발견되었죠. 몇 년 전 티벳의 한 사원이 주지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리고 여행 중에 승려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그 주지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염불을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손동작을 취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동안 스님이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이 대답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발 밑이 두꺼운 승복을 바로잡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이 명료한 대답은 나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록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번역본에서는 주지 스님이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긍정적인 바람에 수반되곤 하는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주지 스님이 말씀과 고대의 두루마리들은 서구에서 까맣게 잊힌 기도 양식을 거의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물론 가장 사적인 경험이기도 하죠. 기도라는 단어가 영적 수행법이나 의식에서 나타나기도 전에 기도는 경험하는 사람마다 독특한 모습을 띱니다. 혹자는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기도의 방식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와 다른 양식인 잃어버린 기도는 오롯이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감에 휩싸여서 초자연적인 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믿는 지성의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 결과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특정한 자세나 손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은 채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형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이 치유, 친구와 가족이 풍요로움,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양식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아메리카 남서부 사막지대에 세워진 고대 석조 건축물은 원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혜를 공유하고 기도를 올리는 성소였죠. 땅을 깊이 파서 지은 이 원흉의 석조 건축물은 이른바 키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기고 깎고 색칠한 키바의 벽돌을 잘 살펴보면 잃어버린 기도 양식이 원주민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의 이미지로 주변을 가득 채워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그림들은 오늘날 교회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적이나 부활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을 불어넣어줍니다. 고대인들에게 기도는 오감이 총동원된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죠. 만약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이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끄는 끌어오르는 분노나 전쟁 자체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의 반대편으로 가는 조건들에 불을 붙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정으로 비가 내리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서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끼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해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죠. 이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화학변화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한 에너지를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전해져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양자효과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고 가족이 풍족해지는 것도 좋고 인생을 함께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달라지는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느끼는 감절함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편안함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에너지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에너지장은 우리가 이제껏 측정해온 에너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죠. 이 익숙한 힘은 전기나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지만 만물을 아우르는 듯한 통일장이 한 부분입니다. 이제 겨우 인지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에 아직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종 논문과 서적에서 양자 홀로그램이나 자연의 마음, 신의 마음, 때로는 단순히 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 에너지장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새겨지는 일종의 살아있는 캠퍼스이죠.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각화를 돕기 위해서 이를 창조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촘촘히 짜인 그물망, 곧 신이 마음 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에너지장을 무 안에서 살아서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물건 사이의 공간을 보면서 비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에너지장이 존재하죠. 고전적 원자 모델에서는 원자핵과 첫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 사이의 공간을 생각하든
별과 별 사이 혹은 은하계 사이에 텅 비어 보이는 광대한 거리를 생각하든 공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 안에서 에너지장이 있는 것이죠. 현대 과학에서 에너지장의 존재가 인정됨에 따라 우리는 영적 지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언어와 문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이 천국이라고 언급한 곳이 바로 이 에너지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죽을 때 혼이 가는 곳이고 잠을 잘 때 꿈꾸는 곳이며 의식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의 존재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과학적 세계관을 바꿔놓았죠. 그동안 과학자들은 1887년에 행해진 마이컬슨 물리의 실험을 근거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한편에서 한 일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세상 전체를 덮고 있는 에너지 담요로 인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에너지장은 세상 만물을 서로 연결할 뿐 아니라 일종의 거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경험을 비추는 외적인 거울이죠. 에너지장은 반짝이면서 살아있는 실체로서 온갖 종류의 메커니즘에 피드백을 하는데요. 에너지장을 통해 우주 만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과 생각을 우리의 관계 1. 건강의 형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속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의 가르침과도 그대로 일치하죠.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는 감정입니다. 고대인들은 전문 용어나 복잡한 과학실험 없이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심오한 지혜에 따르면 우리의 건강과 평화에 대한 책임은 우연한 사건과 아군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지성의 장이 항상 존재한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제야 그 개념을 좀 더 고차원적 단계로 끌어올렸죠.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인데요. 그의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건이 자신이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우주의 미세한 조각가입니다. 휠러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났죠. 그는 고대의 전통이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바꿔 반복한 것입니다. 의식이 바로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그 끝을 찾을 때 혹은 양자세계를 들여다볼 때 들여다보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보는 곳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게 되리라는 인식과 기대감이 다시 말해 무엇인가 볼거리가 존재하는 느낌이 바로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고대의 문서들은 20세기 이후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휠러보다 한 발 더 나아갔죠. 바라보는 것이 곧 창조라는 개념과 더불어 중요하지만 곧잘 간과되는 한 가지 세밀한 통찰을 제시했죠. 바라보는 동안 무엇을 창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질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외감과 분노, 상처,
미움이 렌즈를 통해 우리 몸과 세상을 바라보면 양자의 거울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가족에게는 불화로, 우리의 몸에는 질병으로,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축복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체감과 감사, 지혜,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감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